안산 출신 동생형은 드디어 광주 시대가 열렸습니다. 청사 이전을 기로 경기도 의회와 지방자치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전제하고 저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 지도부 대표이자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을 비롯한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하여 제10대 의회의 성과와 함께 그리고 제11대 의회에서 추구해야 할 과제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의회의 가장 큰 제도적 변화는 지방자치도 개정이라 합니다. 물론 지난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문제점과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무처 지원에 대한 인사권과 그리고 정책 지원 인력을 순차적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대비해서 의회 중립을 신설했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권 규정 등 각종 규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12개 모든 상임위원회 정책 지원팀을 신설하였고 5급 상관을 확대 채용하였으며 경기도 공공기관 인사청문 대상을 기존 6개에서 15개 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 역량을 강화하고 입법 기능을 전문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도와 동교육청이 함께하는 정책촌영회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가 담기고 도민의 민생의 필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과 정책이 편성 또는 시행도록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향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선제적으로 실시했고 경기도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정책 실시로 코로나19로 힘든 도민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여 의회와 집행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 밖에도 경기도와 함께 경제 테스트론 숙제와 그리고 청년 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특위와 위원회 구성 등 운영위와 교섭단체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첫째, 지방의 자율적 발전과 업무 소유 증대를 위해 의회 인사 조직 예산권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도지사에서 의장에게 위양되었지만 직원 수와 직급 신설 등 조직 권한과 의회 예산 편성과 같은 핵심적 사안들은 여전히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 기준 내에서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과 같은 지방의회 소유의 권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수 인력이 의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직급 신설을 통한 승진 계획 확대가 필요하고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막을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우원 정세 2분의 1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정책 전문 인력의 수도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교섭단체 활동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당 활동에 있습니다. 정당 간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도민들의 민심이 반영 조정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의회 교섭단체 활동에 관한 규정이 전무합니다. 교섭단체 활동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과 같은 지방의회법 개정이 지급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그랬듯이 지방의회법 개정 역시 우리의 끊임없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상임위 체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체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그리고 경기도의 대내외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력을 위해 국회 상임체제와 도의회 상임체제 간의 간극을 해소할 고민도 필요합니다. 넷째, 각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 방식, 일어나 및 전천 신청사의 효율적 공간 비용과 의원 및 직원 종사자들에 대한 후생복지 측면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께 진언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권 독립 이후 최근 경기도의회 사무총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공자의 말씀과 세상에서는 물과 같다라는 노자의 말씀을 해석해 봅니다. 우리가 적절한 인재를 적절한 자리에 맡겨 두고 있는지 혹여 물을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냉철한 사고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인사가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인사보다는 조직을 위한 인사가 곧 경기도의 발전과 이상에 직결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신청사 이전에 따른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후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봐야 이에 따른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주실 분을 사무처 직원들께 당부드립니다. 저희 의원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